1991년도에 제가 필리핀을 갔어요. 필리핀에서 암한 사람들과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됐어요. 그러니까 필리핀 신추경 대통령하고 정말 수고한다고 격려를 해주셨어요. 외국에 가면 한국 분들처럼 주부 사신 분들 없어요. 신추경님도 온 세상에 추경님들 중에서 3대1이 전란대요. 그런 추경님들도 제가 가면 항상 기도를 받으셔요. 저는 먼저 감복해 주세요. 그러면 통역을 안 해도 울고 계셔요. 하고 처음에 갔을 때 심장이 치유되셨어요. 그리고 쌍 갈 때마다 통역 안 해도 눈물을 흘리셔요. 사람이 밀려서 사인도 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랬는데 어떤 주연님께서 교황님한테 받은 것이라고 저한테 10,000,000 얹어주래요.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. 제가 필리핀 갔을 때 30만 명 모일 때도 있었어요. 한국에서도 3만 명 모일 때도 있었어요. 하와이 아이키키도 그랬는데 딱 많은 인파 속에서 어떤 분이 내가 멀리 있으니까 간대 같은 걸 다 끝내는데 저에게 가싸고 와 했는데 그분이 치유된 거예요.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목감 나오고 가마 같이 높여가지고 많이 사람들 이렇게 막은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지라고 막 하거든요. 그리고 어떤 주교님이 막 인파에 밀리면서 저를 잡았는데 잡기만 하고 치유가 된 거야. 여러분도 간절히 청하십시오. 네.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. 네.